135 스피드 전략 이어가겠습니다. 오늘 이 시간은 동양증권 강남 프라임 지점에 염승환 차장 함께합니다. 차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일단은 뭐 시장 얘기하기 전에 호주 중앙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25bp 추가 인하했습니다. 이제 3.5%로 낮아졌는데 혹시 우리 시장 외국인 수급 그리고 외환시장 움직임 관련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체크할 수 있을까요? 예, 뭐, 그, 금리를 좀 이제 인하했다는 건 이제 그만큼 지금 뭐 세계 경기가 뭐 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기가 뭐 안 좋다는 그런 또 상당한 어떤 신호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뭐 경기를 부양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뭐 단기적인 재료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걸 또 시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좀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. 다만 단기적으로 지금 환율 부분만 봐도 좀 전고점에 좀 올라온 상태에서 또 호주라든가 지금 뭐 중국도 좀 금리 인하가 좀 기대되는 그런 또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면 환율이 좀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는데 일정 부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.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뭐 나쁘게 우리가 해석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시장 분위기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죠. 오늘 지수 반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800포인트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상황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겁니까? 네, 일단 1800선에서 계속 이제 외국인들 좀 매도가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. 지금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뭐 그리스라든가 여러 가지 뭐 악재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본격화하기 좀 시작했다는 거. 이 투자자들이 그동안 이제 그리스 문제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가 안 좋다는 걸 좀 약간은 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면서 이제 그 심각성을 이제 깨닫게 되다 보니까요. 투자자들이 좀 자신감을 좀 못 찾는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계속 좀 탈출하는 그런 현상의 어떤 원인으로 지금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. 이제 경기가 계속 좀 안 좋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버냉키 회장이 이제 양적 완화를 할 것으로 좀 그런 기대감들 또 중국의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그런 부양책이 나올지 안 나올지 우리가 지금 판단할 어떤 근거는 없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는 것보다는 일단 지금은 그 시장을 좀 냉정하게 좀 바라보시면서 지금 분명히 하락 장세가 시작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현금을 좀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지고요. 다만 이제 1780선에서 지수가 좀 지지는 좀 되고 있고 또 최근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은 좀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한 1840에서 50선 정도 왔을 때 주식 비중을 최소한 절반 이상은 좀 축소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다가올 좀 장세를 좀 대비하는 그런 좀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상승장이 뭐 하반기에 또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분명한 거는 여러 가지 악재를 딛고 시장이 대세 상승으로 나가기에는 좀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약세장에 좀 대비를 계속 해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종목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? 아주 간단하게 오늘 눈여겨볼 만한 종목 혹시 있다면 하나 선별해 주시죠. 네, 역시 그 방어주로 계속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뭐 낙폭과대주 잠깐 단타는 가능하겠지만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방어주 위주로 하시면 좋겠고 오늘은 이제 KTNG 뭐 역시 방어주의 좀 대표적인 종목인데 최근에 뭐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또 기관들의 수급도 좀 좋아지고 있고요. 뭐 추세 자체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시장과 상관없이 뭐 이렇게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그래서 오늘은 KTNG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기를 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135 스피드 전략 관심 종목 KTNG입니다. 81,200원에 매수 의견 드렸고요. 아래 위로 3% 열어두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 시간은 동양증권 강남 프라임 지점의 염승환 차장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